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사복 바지 통을 양쪽에서 한번 줄이는 방법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아정님께서 요 바지 통줄임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한번 쉽게 예쁘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바지 샘플로 요 등산복 바지를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기장을 뜯어주시고 요 샘플 바지에 통을 요렇게 재줍니다. 여기 샘플 바지 통을 재서 요거는 정장 바지라 제가 밑에 통을 8인치로 할 거예요. 통을 요렇게 8인치로 하고 이거 기준을 쉽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 8인치씩 요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를 재주는 거예요. 여기를 8인치에서 여기 이제 통을 8에서 여기 8인치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재해서 그걸로 이제 수선을 하면 나눠서 이렇게 수선을 하면 수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얘는 등산복이고 좀 서판이 있는 바지라 이 바지는 이거보다 요 위에는 좀 넓게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하면 얘는 서판이 없는 바지라 불편하거든요.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팔로 해줍니다. 요 밑에 기장을. 요 샘플 바지는 밑에 통이 지금 7반입니다, 여기. 근데 제가 7반인데, 7,4분의 3으로 할 거예요. 조금만 더 넣을게. 7,4분의 3으로 해서 제가, 아까 여기 쟀던 거, 요 팔로 이렇게 해서, 바지 기장을 이렇게 일단 재줍니다. 지금 요렇게 된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2등분을 할 거예요, 여기를. 요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만큼 분량을 양쪽에서 나누니까 여기 이제 두분 나눠서 요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주시고
요 분량, 나머지 분량을 요쪽에서 이제 또 해줄 거예요, 반대편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이면 옷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번거롭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따서 여기도 한 반인치 정도 줄여줄 겁니다. 요 위에서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서 여기 반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반인치를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옷 수선하기도 쉽고, 양쪽이 저기 나중에 수선해 놨을 때 짝짝이가 안 됩니다. 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바지가 두개 들어와서 제가 일단 하나를 줄였습니다. 요거 통을. 요 핏이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요렇게. 핏이 요렇게 자연스럽게 요 핏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원래는 여기가 좀 넓은 일자통이었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요즘 바지처럼 좀 핏이 예쁘게 나왔어요. 요게 이렇게 지금 하나 수선이 된 겁니다. 얘는 박음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꼬인 듯하게 있어갖고 여기가 좀 이렇게 잘못 박으면 이렇게 꼬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살짝 요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박아주면 여기가 이렇게 꼬인 것도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살짝 이렇게 박으면 여기가 제대로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박으면. 뭐 미싱 일자로 쭉쭉 박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그냥 박으면 밀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렇게 박으면 얘들이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 박힙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옷이 돌아가니까 그거 이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제 요 수선한 걸요 오바르크를 다 쳤으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제가 깔라 보겠습니다. 제가 박아주겠습니다. 이제 수선이 다 됐습니다. 수선이 여기 다 돼서 마무리로 이제 제가 대림질을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지 샘플하고 이렇게 돼도 조금 제가 샘플보다 이게 좀
조금 넓게 했어요. 여기 이거는 등산복이라 서판인데다가 얘는 서판도 아니라 이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차이나게 제가 이렇게 핏을 이렇게 예쁘게 뺐습니다.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요즘 바지통으로 이렇게 옷 수선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바지 통줄인 양쪽에서 이렇게 수선이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선이 옷 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